네, 굿모닝 뷰의 김예순입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국내 기업 뉴스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의 인공지능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이 최대 1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카오 브레인은 이른바 칼로 펀드라고 불리는 프로젝트를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카카오 브레인은 이르면 다음 달 중 칼로 펀드에 참가할 스타트업 4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 스타트업들과 협업해서 칼로를 상용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인데요.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카카오 브레인을 통해서 주요 전략인 AI 생태계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겁니다.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다음 달쯤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카카오 인공지능 자회사의 소식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음식점과 술집 등에서 판매되는 이 수입의 주류 가격이 이번 달부터 오르게 됐습니다. 이 하이트 진로는 수입 주류의 출고가를 평균 15.9% 올렸는데요. 가격 인상에는 현재 식당과 술집이 포함되고요. 편의점과 마트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하이트 진로는 이번 가격 인상을 유흥 채널에서 한정에 적용했고요. 편의점과 마트용 출고가는 동결하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하이네켄도 이번 달 10일부터 업장용 일부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하는 등 이 주류 가격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재료 가격과 물류비 등 생산 비용의 증가가 지속되면서 이 올해 더 주류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출고 가격을 올린 하이트 진로의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의 경영권 인수를 위해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최근 한 달간 진행해온 공개 매수가 성공하게 됐습니다. MBK 파트너스 및 유니슨 캐피탈 코리아 컨소시엄은 애초 이 공개 매수를 통해 확보하려던 지분 목표 범위에서 최소 기준인 15.4%를 넘긴 것으로 현재 전해졌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이 컨소시엄이 이번 공개 매수에서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는 지분을 확보했는지의 여부일 텐데요. 컨소시엄이 발행 주식 총수 90%대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 자진 상장 폐지를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최 회장 측의 지분이 18.9%라는 점을 고려하면 컨소시엄은 이번 공개 매수에서 목표 범위의 상단에 가깝게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 지분 목표 범위의 시장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움직임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K9 자주포의 폴란드 수출과 또 국내 방산 사업의 호조가 지속됐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매출은 6조 5천억 원대로 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8%가량이 성장했습니다. 이 영업이익은 3,700억 원대로 이 전년과 비교하면 35%가량이 성장했는데요. 2018년에 이 사명을 바꾼 이후에 이 매년 연간 실적이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4분기에 폴란드에 수주한 K9 초도 물량이 일부 반영되면서 4분기 실적이 크게 반영된 것이 실적에 크게 영향을 줬습니다. 올해도 역시 지난해 쌓아온 수주분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올해 4월 하나의 방산 사업 부분의 합병 절차를 마무리해서 사업 시너지를 더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절차도 올해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들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난해 실적 소식도 시장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의 김예솔이었습니다.